지금까지 살면서 금전 때문에 편한 적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금전 때문에 편한 적이 없어요. 매일 돈. 혼자 왜 이렇게 다 짊어지고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밥은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건 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건 너무 싫어. 네. 내 인생은 이게 아니거든요. 나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졌지? 내가 꿈꾸던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 본인은 사업을 해도 두 개를 할 사람이에요. 두 개를 했다가 하나를 접든 두 개를 하려고 하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다 접게 생겼어요. 정리를 해야 되나? 변동을 해야 되나?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요? 네. 현재 변동을 네.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아... 갈등이잖아요, 지금. 네네. 꼭 해야 되거나 지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원래 통이 커, 여자지만. 그래서 하나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처럼요. 쭉쭉쭉 네. 뻗어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꿈을 꿨잖아.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네. 통만 크지, 생각만 크지, 실천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의지되는 사람이 없고 힘을 합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혼자 움직이고 있어. 네. 매일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네. 얼마나 지쳐요. 네. 그리고 혼자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운세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소리도 나오지만 고비는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제 해운년에서 들어오는 운은 좋은데 네. 내가 9수가 걸려. 거기에서 끊어지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 끊어지는 걸 네. 무조건 손재, 돈 나가고 이게 아니라 변동으로 해라. 그러면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네. 변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변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올해는 안 되겠어요. 올해 안 된다고요? 네, 힘들어요. 빨라도 음력 11월, 12월인데 네. 이거조차도 본인은 지금 늦어요. 당장 다음 달 됐으면 좋겠어.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네네.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근데 12월, 제가 11월 그 자리를 매물로 내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안 네. 나가잖아요. 지금 한 작년부터 내놔서 올해까지 지금 이제 횟수로는 2년째 된 네. 건데 그동안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서로 권리금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금은 있어서. 권리금을 내려도 안 돼요. 내려도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려줘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협 안 돼요. 본인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더 힘들어 보고 더 쪼들려야지 내려줄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세요 해도 안 내려 본인. 그래서 내년 돼야 돼요. 내년에 2월, 3월. 빨라도 11월, 12월에 네.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네. 더 내려야 돼요. 더 내려야 돼요. 네. 제 생각보다 더. 근데 지금은 내릴까? 갈등 오는데 집에 가잖아요. 네. 아니야. 이건 너무 손해야. 좀 더 버티지 뭐. 좀 더 하세요, 차라리.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 정도 가치밖에 못 받는다는 게 네.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네. 돈은 맞아요. 또 벌면 된다는 위주예요, 본인은 생각이. 네. 자신 있거든요. 네. 기분 좋으면 돈 잘 버는 사람인데. 네. 자존심 상해서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럴 때에 네. 한두 달이라도 영업 더 해서 내가 돈 벌자 생각하세요. 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럼 올해 안으로는 정리는 힘들고 내년쯤에는 그런 네, 내년 2월, 3월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사실 본인이 부동산 네. 업을 일찍 했으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하는 이 사업은 네. 계속하긴 힘들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지쳤어요. 네, 맞아요. 질려. 앞으로도 이제, 제가 네.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보기에는 젊어 네. 보이고 어려 네네. 보이지만 네네. 나이가 있잖아요. 네네. 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길게 해도 5년? 5년. 네네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부동산.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세요. 바꾸는 부동산 게 좋아요. 부동산하고 아니면 제가 또 생각하는 분야가 하나가 타로. 타로? 네. 타로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요? 네. 부동산 업을 하면서 네네. 오는 사람들 친해지거나 이러면 네네. 타로 잠깐 봐준다든. 왜냐면 네네. 본인 사주에 선생님 성향도 있어서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학원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선생님 사주 있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누구 밑에 일은 못하겠고 그래서 네. 내 사업을 해요. 네. 부동산을 하시는데 네.
본인은 돈이 많이 돼야지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자리에 붙어 있는 거 싫어요. 예를 들어서 타로 상담하시면 전화 네. 상담해야 돼요. 060 네. 이런 거. 네. 본인 답답해서 싫어요. 그런 거 재미도 없고 네.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일해야 네.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지금은 경기가 힘든데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3년 뒤부터에선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쉬운 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이거 해야지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책임감도 있고 네.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근데 부모님을 왜 등에 업고 있어? 이거 너무 힘든데? 진짜 내릴 수도 없고 부모님 얘기하니까 눈물 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려장을 칠 수도 없고 나 진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았냐 그래 실령님이 볼 때 근데 네가 좋은 소리라도 들었냐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왜 자꾸 입만 벌리고 있어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 내가 사주에 죄가 많은가 보다 하지 말고 네. 내가 전생에 부모님한테 많이 받아서 내가 100% 드리려고 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났나 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5년 뒤를 보세요 네. 열심히 살았거든 네. 신령님이 볼 때도 열심히 살았대 그러니 도와주신대요 이렇게 온 것도 인연인데 도와주신대 한번 길 열어주니까 지금 하는 업 조금 더 하고 네. 내년에 네. 그렇게 해서 변동을 해서 그리고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부동산 일하시고 네. 그때부터 돈이 막 붙어요 본인 돈 많으면 부모님도요 귀찮지 않아 본인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니까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래요. 조금 더 힘내서 하시래. 그러면은 업종 앞으로 그래도 최소 한 3년 정도는 제가 직업을 받고 준비를 할 기간 그쵸. 동안은 천천히 준비해야 돼요. 금방 안 돼요.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우선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네, 길게도 네. 5년이라고 그 동안은 해야 돼요. 짧아도 3년인데 해야 돼요. 이 업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배워가시고 네. 그래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머리가 너무 복잡해. 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경매를 할까. 맞아요. 분양하는데 차라리 들어갈까 자격증 뭐 시험 안 쳐도 되니까 네, 그런 네. 걸 할까? 왜 빨리 목돈을 버는 걸 하고 네, 싶거든요. 네. 안 돼요, 근데. 근데 제가 지금 경매도 지금 굉장히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쪽으로도. 경매 쪽으로도 네. 하지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 손에 뭔가 질 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손에 든 게 없거든. 네. 뭔가 좀 있어야지 투자도 하고 팔았다가 잡았다 팔았다 하는데 지금 부족해요. 네, 네. 돈을 더 모으세요. 네. 모아서 경매도 해보시고 일단은 네. 부동산 쪽으로 자격증 취득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격증도 따시고 공부할 게 많아요. 네, 네. 서러울 때마다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공부하고 네. 어려울 때마다 공부하고 그렇게 네, 네. 해서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겠지만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네. 그죠? 나한테 주어진 일인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실 분 같으면 네. 안 돼요. 네. 어디 직장 들어가세요 하는데 네. 하실 분이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힘내서 하세요.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길을 정하고 그렇죠. 사주에 땅으로 네. 인해서 네. 문서로 인해서 네. 땅에서 금을 캐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동산 분야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작은 건 싫어요. 경매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쪽으로. 작은 거는 싫고 뭐 네. 월세, 원룸 이런 거 막 네. 이렇게 다니면서 봐주고 하는 거 싫고 네. 상가, 네. 네. 맞아요. 경매, 네. 그리고 이런 쪽 보고 땅 네. 그리고 건축 쪽으로 네. 투자하는 거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그러니까 꿈이 커, 통이 네. 크다 했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자격증도 없는데 벌써 생각만 커요. 그게 왜 그러냐? 맞아요. 돈 때문에. 맞아요. 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뒤치덕거리도 해야 되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초조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 빨리 모아서 빨리 뭔가라도 네, 해놓고 네. 내가 돈이 있어야지 더 편하게 네, 모실 네. 거고 네. 나중에 병원을 가시더라도 편하게 좋은 데다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서 또 힘내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 현재 네. 자리가 무사히 거래 성사하는데 그럼 내년 몇 월쯤? 2, 3월. 내년 2, 3월이요? 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 2, 3월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게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
음력. 네네, 음력으로. 그럼 여름 되기 전에는 거래가 되는 거네요? 그쵸, 봄이죠. 3, 4월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빼고 바로 다른 자리로. 바로 나와요. 나와요? 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은 구사일생 같지 않아요? 살아온 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또 뭔가가 되고. 정말 힘든데 되고 그렇잖아요. 죽을만 하면 뭔가 네. 하나. 그러니까 구사일생. 본인은 사주에 그건 들어있어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좀 용쓰이고 힘든 시기가 있어도요. 네.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되고 또 뭔가 나오고 그거는 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한 봄 안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바로 연결이 될까요? 본인은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시간이 없어요. 뭐 한 일주일 열흘도 쉬지를 못해요.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바로 될 거예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잘... 4월 달로 보이는 거 보면 뭐 네. 말이 그렇지 열흘 보름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오픈? 새로운 거 시작? 네, 돼요. 할 수 있어요. 엄청 막막하진 않아요. 내년에 운에서 보면 좀 깨지는 것도 들어있지만 오히려 변동으로 있던 자리 털고 네. 깨트리고 네. 새로운 자리 가고 그게 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더 있어봐야 소득이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자꾸 꺼져요. 네. 본인이 하는 이 업에서는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동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사실 작년에 변동했으면 좋은데 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놨었는데 네. 거래가 안 됐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시기가 네. 안 좋았어요. 네. 본인 운에서는 변동을 하라는 운이 들어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쵸. 뭐가 안 됐어요. 본인 운에서는 변동을 하라는 운이 있어서 본인이 그 마음을 먹고 변동을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부동산법이든 네. 이러면서 네. 안 움직이게 되고 이 예. 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가능하니까요. 네네. 있는 동안 열심히 하세요. 있는 동안 뭐 한 명이라도 더 봐야죠. 그렇죠. 더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내년에 새로운 자리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보면 될까요? 한 4, 5년 보면 될까요? 그냥 길게 어떻게? 그냥 길게 5년이라 생각하시고 뭐 또 다른 게 잘 되면 3년 만에 그만두시더라도요. 근데 네네. 제가 볼 때 4, 5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라 생각하세요. 네. 그 안에 많은 걸 준비하셔야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네네. 건강이 크게 나쁜 건 없는데 건강해야지 돈도 벌고 맞아요. 식구도 거느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 병은 없죠, 네,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